설마 이거 복소수를 몰라서 틀렸을래나? 복소수 배울 때는 얘가 먼저 나오니까 저거를 먼저 적어볼게요.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는 AB가 서로 음수. 근데 이 상황에서는 등호도 됩니다. 0 되어도 상관없어요. A 0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. 그 다음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되는 거. 복소수할 때 얘가 더 많이 나왔죠. 분모는 0 되면 안 되고, 근데 얘는 분모는 음수, 분모만 음수, 분자는 양수. 또는 분자라서 0 되는 거.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성립하려면 분모만 음수일 때고, 이렇게 생긴 게 성립하려면 둘다 음수해야 돼요. 그래서 저 식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고, 그 다음 n 마이너스 2도 0보다 작거나 같고, 이런 의미입니다. 이 넘어오면 두 개를 합쳐서 적어보면,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런 범위를 가지고, 그 다음 정수 n이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 1, 0, 1, 2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여기 n에다가 다 넣으면 되죠? n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, 10의 마이너스 2분의 1. 그래서 x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, n에다 0 집어넣으면 로그 x는 2분의 1, x는 10의 2분의 1승. 그 다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로그 x는 2분의 3, x는 10의 2분의 3. 그 다음 로그 x는 n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5, x는 10의 2분의 5승. 곱하세요입니다. 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. 지수끼리 더하면 얘랑 얘랑 서로 없어지고,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네요. 다 더하면 10의 2분의 8이니까 10의 4승이 되겠습니다. 곱은.